네, 11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민창 기자가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주제 보면요. 네. 자, 국회와 동물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아, 국회에서 또 충돌이 있었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어젯밤 마무리됐는데요.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또 동물국회란 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1분이 남았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것도 간사한테 사과하십시오. 충분히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아니, 뺐습니다. 위원장이라고 진짜 저를 봐서 정말. 야, 박성호! 얘한테 반말 안 한다! 경의를 선포합니다. 자, 제두 눈을 의심했던 장면인데요. 질의 시간 1분 때문에 일이 커진 거죠? 맞습니다. 남은 시간을 지금 쓰겠다. 아니다. 나중에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일이 커진 건데요. 예. 표면적으로는 질의 시간 1분 때문인데, 주요 증인 참고인 합의 불발같이 국감기간 내내 쌓인 갈등이 마지막 날 폭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쌓인 게 많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폭발하기 마련이죠. 네. 회의가 10분 만에 속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았고요.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엔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더 하자는 야당과 예. 자정전에 끝내자는 여당이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오늘까지 국정감사 하기로 한게 합의예요. 무슨 결정합니까? 같이 합의해야 돼요. 무슨 시간 가지고 그래요? 결국 이날 국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습니다. 아, 앞으로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법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아, 달라진 증인들. 네. 조수빈 앵커는 국감 풍경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일단 뭐 아까처럼 고성 막말이 오가는 거 하고 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장들을 막 추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선 증인들이 오히려 의원들에게 큰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답변 중 위증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3천억에서 1,700억이 되더니 167억이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위증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도 책임을 지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머리 한번 숙이십시오. 와, 의원도 책임져라. 이게 국감장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네. 말인데, 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모독이다. 이렇게 반발까지 했죠. 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민주당 20년 집권, 이렇게 네. 건배사를 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이 회장은 국감장에선 여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며칠 전 산업은행 홍보실에서 기사 내용을 바꿔달라고 했던 공문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공소장에 떼달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수정해달라고 할 요구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삼성운운 하시는 거는 대단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에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자신의 말을 끊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했다 네. 사과하기도 했었죠. 당연히 국감장에서 질문을 받았으면 할 말은 해야겠죠. 다만 질문을 할 때나 답변을 할 때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의는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역지사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역지사지.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